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9절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으므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33절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한국말로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라고 되었지만 영어 번역에는 그들이 곧 기드온이 죽고 나서 바로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그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34절 말씀처럼 그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음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라고 한 이 말은 그들이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처럼 그 마음에 섬기고 주인으로 삼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알브릿이라고 말한 것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The Lord of the Covenant. Covenant는 계명, 어떤 약속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커버넌트를 주셨습니다. 무슨 커버넌트?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의 커버넌트를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다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것을 또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곳에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구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커버넌트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브릿을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준 계명의 신으로서 그들 안에 세웠고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따라서 음행하였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 음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십일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행위적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나 또한 말할 때나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10의 1도 하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도 하며 어떤 은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행위로는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이고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죽의 행위로는 거룩하고 거죽의 행위로는 어떤 믿는 모습을 가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집회를 참여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순간은 뜨겁고 그 순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길어야 한 달까지도 안 가고 며칠 만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것은 바로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바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아니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졌고 또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또 내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얻었던 기쁨, 은혜의 자리에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목숨도 드릴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자 마음의 결단도 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주님으로 받은 기쁨,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디 간지 간 곳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준 것인데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나 오늘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또 오늘 집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저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어떠한 모습,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어떤 행위는 주 앞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온전히 내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받은 기쁨,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 그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가 뒤흔들어대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되어져서 그 구원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좌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오직 내 온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어떤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 말씀만을 사먹어,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사단은 반드시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넘어뜨립니다. 기도원이 죽자마자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은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이끌 자가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염려, 걱정, 그것은 보이는 바알을 따르고 보이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여호와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브릿, 바알이 세운 그 언약을 그들이 신으로 삼고 붙잡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내게 일어난 사건이 나를 더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쁨이 빼앗긴 것, 이것이 바알브릿이 우리의 신이 되어진 것이, 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바알브릿을, 그들의 어떤 계명을 신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들, 그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권세로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권세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 이르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었다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내 감정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내게 미혹하고 흔들고 또 나를 위협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바알브릿을 섬겼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잃어버리고 기드온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 안에서 기억되지 아니할 만큼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기억하지 아니할 만큼 죄사함을 받은 자요,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영혼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과 같은 자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허다한 죄도 그들이 기억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 옆에 부족하고 내게 어떤 허물덩어리로 보이고 나에게 정말 귀찮은 존재요, 나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내 판단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한 것처럼, 그들의 허물을 다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 눈에 십자가의 피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정죄의 판단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율법이나 선지자가 말한 것이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바로 그들의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라는 거예요. 주신 계명이요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들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한없는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기드온의 그 모든 일에 쓰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후대하고 그를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신 주의 종을 후대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관계로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고, 성령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로,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지배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육의 생각, 내 육의 판단, 육의 감정,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사망에 머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육체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면, 내가 여전히 그 형제가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내가 아직 죽지 못한 자요, 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요,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무는 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을 입은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만큼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있을 때에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진리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책망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자가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참소하거나 책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을 후대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바알브릿 바로 세상이 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저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저럴 수가 있는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 같은 자세를 하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행위가 아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라면 내가 또한 형제를 값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사랑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값없이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뚫어져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어지는 주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심령에 막힘이 있고 왜 내 앞에 막힘이 있느냐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육이 살아서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이 진리 안에 거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섬긴다고 하나 바알 브릿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회개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절대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설 수 있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바로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주로 삼는 저들의 행위 기드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던 그의 자손들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하면서도 같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후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행함이 아닌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하는 육체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 같은 그 행위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덮으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같이 다 토해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